이승우, 선발 후 활발한 몸놀림. 동료 퇴장으로 아쉬운 교체. 이승우가 드디어 선발로 경기장에 나섰다.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자신감 있는 몸짓으로 피치를 누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승우의 소속 클럽 신트트라위더는 25일 2020에 2021 벨기에 주필러리그 3라운드 우스텐대전을 치렀다. 양 팀은 득점 없이 0-0으로 무승부를 거뒀다. 이로써 신트트라위더는 지금까지 1승 1무 1패를 거둬 18개 팀 중 리그 10위에 위치하게 됐다. 측면에서 경기를 시작한 이승우는 스피드를 활용해 초반부터 우스텐대의 배후 공간을 헤집으며 슛을 날렸다. 자신감이 붙은 이승우는 이후 더 적극적으로 상대 수비수들과 부딪히며 기회를 창출하려고 애썼다. 전반 중반한 드리블 돌파를 시도했고 박스 안에서 시도한 팬텀 드리블로 수비수 두 명 사이를 교묘하게 빠져나가기도 했다. 그 장면에서 페널티킥을 유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긴 했으나 이승우의 폼은 지난 시즌보다 상당히 올라온 듯했다. 전반전의 준수한 퍼포먼스로 후반전을 기대케 하던 이승우는 아쉽게도 45분만 소화하고 경기장을 나와야만 했다. 수비수 호르헤 테이크세이라가 전반 42분 퇴장을 당하며 전술적 교체가 필요했고 케빈 머스켓 신트트라위던 감독은 공격수 이승우를 빼고 수비수 요나탄 부아투를 투입하는 판단을 내렸다. 이승우로서는 아쉬움이 남는 교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돌격 본능이 어느 정도는 살아난 끝에 충분히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경기였다. 신트트라위더는 오는 29일 오후 11시 15분 외팬을 상대로 주필러리그 4라운드를 갖는다. 컨디션이 좋은 이승우의 출격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글 조남기 기자 사진. Get Images Get Image Korea 축구 미디어 국가대표 베스트 11 and 베스트 11.com 저작권자 베스트 11 무단 전제재배포 금지 링크.